자, 이제 우리는 예, 금수저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금수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오늘 가왕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아, 오늘 가왕이 네. 경계해야 되는 인물. 이니셜은 B예요. B예요? 네. B예요. 금수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맞는 것 같아. 꾸셨구나. 이분은 바로 금수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탁월한 감성으로 노래하는 믿고 듣는 음색 여신 박보람 씨입니다. 그래. 아이고 잘했는데.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저 살을 너무 빼신 거 아닙니까? 예, 어우 누구하지? 저 몰라 뵙겠어요. 사실 이제 보람 씨 하면은 대표적인 이 다이어트의 아이콘이기도 하신데 오늘 복면가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이어트보다는 내 노래 실력으로 좀 예 확인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네, 앞에 이름 앞에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더 먼저 붙다 보니까 그게 많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노래 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그 박보람 씨에게 목표를 하나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김구라 선배님 울리기라고. 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감동적인 노래들 그건 쉽진 않습니다. 예. 그런 쓸데없는 목표 갖지 마세요. 예. 아니, 항상 내가 씨를 좋아하고 싶은, 있습니다. 예. 예. 특별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 냉혹한 눈빛에서 눈물이 흐르면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눈에 다래끼가 살짝 없어졌어요. 이 노래를 듣고 몸이 좀 좋았나 봐요 반응이. 그래서 눈이 네네. 눈물 대신 아마 염증이 조금 준 것 같아요. 김구라 씨의 다래끼를 예. 낫게 할 만한 예, 예, 그런 예.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예예. 예, 예. 약간 소염제 같은 노래. 그렇죠. 소염제 같은 목소리, 치료할 수 있는 목소리.